자, 다음. 아! 이거 봐요. 벌써 이게 뭔가 유학파처럼 얘 느낌이. 그래, 뭘 보긴 봤어, 보니까. 그때 당시에 저희는 뭐 빠찡코에 관심 있는 사람도 없었고. 저희는 다 저기 이태리 명품 그. 그러니까 이태리 냄새가 나네. 그래서 이 복장이 이게 굉장히 유행을 했다니까요. 그냥 네. 이 저 조끼를 네. 맨살에 그냥. 네. 네. 그리고 재훈이처럼 이렇게 입는 거는 이 당시에 정말 정말 멋지잖아요. 그리고 이 유채영 씨도 아우 정말 이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. 유채영 씨요? 아 몰랐어요? 네. 몰랐어요. 유채영 씨가 이 당시에 파격적으로 삭발. 맞아요.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건을 쓰고 그 당시 요것도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. 네. 그 당시 그 데뷔곡이 너이길 원했던, 너이길 원했던 이유. 예. 아. 재훈 씨 조금만 더. 너의 미소가 한순간에 짧은 꿈처럼 조금씩 사라져갔어. 그럼 이제 성수 씨가 너이길 원했던 이유 그거 나오는군요. 아, 그것만 했잖아. 야, 이게 정말 쿨. 아, 이 당시에 정말 이 센세이션 했던, 예. 네. 야 아, 이 신지 씨 정말 이쁘잖아요? 신지요? 네, 신지요? 신지요? 근데 이 순정도 뭐 데뷔하자마자 정말 뭐 말 그대로 난리가 나죠. 정말 뭐 난리가 아직도 났어요. 어딜 가든 순정은 꼭 불러달라고. 아, 그럼요, 당연히. 순정 같은 경우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클럽에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. 맞아요. 그 노래만 나오면 싫은데 막 손이 이렇게. 안무가 너무나 쉽고 재밌었기 네, 때문에 예, 어떤 분들도 다 따라할 수 네. 있는. 우리가